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몰라TV 배진영입니다. 오늘은 그림자 정부와 한국 정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조직으로만 여겨왔던 일루미나티가 바로 우리들 코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제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집 광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 흔히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딥스테이트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과연 이들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일단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본 영상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제공해서 앞으로 그림자 정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핍박받는 사회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 즉 도덕과 양심, 윤리, 법치 등이 무자비하다고 생각될 만큼 거침없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남북 관계 등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은 또 얼마나 될까요?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신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거나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트로트 광풍이 과연 우연일까요? 허물어져가는 사회로부터 받는 고통의 도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동안 믿고 신봉해 왔던 기존 보편적 가치관에 이해가 어렵거나 불가할 정도로 갑작스레 들이닥친 파괴적 변화는 과연 어디서 유발하는 것일까요? 지구촌에는 206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쟁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계를 쥐락펴락 해보겠다는 집단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태껏 세계 78억 인구 대부분은 그만큼 생각의 폭을 넓힐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 블룸버그, 삼각회, 딥스테이트 등등을 언급하기만 해도 외계인 취급하거나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 일쑤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정상인들의 일상생활 가치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인지라 쉽게 수긍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그러한 함정을 가면 삼아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상 초월의 엄청난 일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림자 정부, 즉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 집단의 유래와 성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세계를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돈과 권력이 되겠죠. 과연 어떤 집단이 그림자 정부 형성의 희생양 또는 선봉장이 되었을까요? 그 역사의 내막을 파헤치게 된다면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존 집단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일단 진정한 카톨릭 신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심적 고통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이죠. 최근 10년 동안 사제 숫자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13억 명, 즉 세계 전체 인구의 약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카톨릭을 깊이 신봉해 왔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현실적 사실은 이분들에게는 더큰 충격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제대로 깨우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로마 교황청의 반종교적 개혁, 반개신교, 반유대주의 집단인 예수회가 침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침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5세기 중세에는 교황들의 극심한 부패가 있었음을 역사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돈을 뿌려서 교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 명이나 되는 정부에서 사생아가 7명이나 태어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황뿐만이 아니라 성직자 대부분의 타락 정도가 극심하여 금권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개신교가 앞장서서 대대적 종교 개혁 바람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교황청은 휘청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구원자로 등장한 집단이 바로 예수회였던 것입니다. 이름만 봐도 뭔가 좀 야릇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면을 썼으니까 말입니다. 예수회가 기독교의 원수 집단이며 적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온 것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회를 악의 집단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탈을 쓴 겉모습과는 달리 속에는 음흉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천사의 탈을 쓰고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일반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수회는 성인군자의 탈을 쓰고 사랑과 평화의 구호를 외치며 희생, 헌신, 봉사, 자성과 선교 활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극도의 위선 전략과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의 숨겨진 추악한 내면의 지식을 갖고 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회와 그림자 정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일루미나티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의 가면 속에 일루미나티가 압력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예수회 중심의 일루미나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메이슨에 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의 핵심 상위 그룹이 바로 일루미나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을 훈련시키는 도구는 돈이며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 역시 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자금줄을 일루미나티가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 연방준비은행 FRB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세세한 내용은 접어두고 일루미나티의 출생지로 알려진 카톨릭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바티칸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청의 소재지이며 교황이 바로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국가란 말에 고개가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로 바티칸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면적의 0.44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좀더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이 면적은 대한민국 독도의 2.3배에 해당되는 면적이지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인구 밀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평방킬로미터당 1877명으로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티칸은 어떤 단일 주식회사나 은행 또는 단일 정부나 주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카톨릭과 예수회, 그리고 그림자 정부의 전체적 윤곽을 대충이나마 그려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카톨릭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이들이 꿈꾸며 실천하고 있는 것들과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메이슨이 추구해 오는 비종교적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글로벌리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주의와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주의, 국가주의에서는 자유주의를 부르짖고 글로벌리즘에서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습니다.
국가주의에서는 자유민주, 글로벌리즘에서는 인민민주를 부르짖습니다. 국가주의에서는 자유언론, 글로벌리즘에서는 언론통제, 그리고 국가주의에서는 인권존중, 글로벌리즘에서는 인권개방, 국가주의에서는 양성평등, 글로벌리즘에서는 다성평등, 국가주의에서는 자국민보호, 글로벌리즘에서는 불법이민, 국가주의에서는 국경방어, 글로벌리즘에서는 국경제거, 국가주의에서는 부패 척결, 글로벌리즘에서는 부패 확산, 국가주의에서는 헌법 준수, 글로벌리즘에서는 헌법 파괴, 국가주의에서는 정의 구현, 글로벌리즘에서는 정의 파괴, 국가주의에서는 부채 삭감, 글로벌리즘에서는 부채 상승.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 불가한 일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 추구해 오고 있는 내용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프리메이슨은 세계의 정치, 금융, 기업, 언론, 종교, 문화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발생한 대한민국의 IMF 사태는 그들의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진 눈물을 꾸며댄다는 내용이 SNS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벌들이 그 석유, 금융, 언론, 군수의 돈줄을 잡고 있으며 정치가와 언론인, 변호사, 과학자, 연예인, 그리고 군인을 행동대원으로 활동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느닷없이 국제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적 그리스도들이 꿈꾸는 New World Order, 즉 국경을 부수고 단일 국가 건설을 하겠다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수법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자국민 보호와 외국인들의 국내 이민 장려책을 보더라도 자국민은 찬밥 신세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튀어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발발로 세계 각국이 심지어 북한까지도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는 판국에 대한민국의 대문을 그대로 열어두고 중국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프리메이슨의 행동대장 선봉에 서 있는 듯합니다. 법 규제를 마련해 놓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외국인을 마구 받아들이다 보니 공짜 치료를 받고 진료 먹튀를 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방치해 두기 일쑤입니다. 국경 방어와 국경 제거는 또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국경 장벽을 강화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철책선을 제거하는 등 국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헌법 준수와 반헌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극도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잘 인지하실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찌 헌법재판관 9명 중한 명은 결혼되고 8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탄핵도 아닌 파면을 내렸단 말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과 허위를 무기삼아 매스컴이 주야로 중국 유학생까지 동원되어 반정부 촛불 집회를 부추기며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광란을 지켜보던 대부분의 시민들은 많이 벙벙해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허위 거짓 방송이 계속되자 장악된 언론의 속성을 깨닫지 못한 상당수가 그 속으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김경수, 조국, 그리고 댓글 조작 주루킹 사건 등에서 그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보면 진실의 면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상인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돌아버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라고 착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성의 구국의 소리 11회에서는 정구사 정의구현사재단 정구사 19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구사는 공산혁명기지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를 말하다가 갑자기 웬 공산주의냐며 야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에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구사가 부르짖는 정이라는 것은 한간 그들의 가면에 불과한 것이죠. 고등학교 교장 출신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대표님은 전구사의 대다수가 북한에 다녀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성접대까지도 떠오를 줄로 압니다. 천주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진 성폭행이 행해져 온것 또한 사실이죠. 이 밖에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 건설 반대에도 신부와 수녀들이 대거 동원되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처럼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반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현재 6만여 명의 일루미나티 멤버가 있으며, 일루미나티는 부와 명예와 힘을 얻게 된다며 SNS상에서 여러 언어로 가입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정치인과 경제인 등도 상당수 일루미나티의 그 명단이 올려져 있으며 인터넷상에 그 명단이 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에 인간들은 쉬이 빠져들며 갖고 있는 것들, 즉 정의, 양심, 윤리, 도덕 따위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저 차버리는 나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루미나티가 추구하고 있는 반사회적인 힘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리고 현재도 몸과 마음을 담고 있는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영이었습니다.